모유 수유를 하는 선배 엄마들이 아기에게 자연스럽게 젖을 물리고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 엄청 쉬워 보여요. 그 모습을 본 초보 부모들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저렇게 저절로 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들이 능숙하게 해내기까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공부했던 고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모유 수유를 시작할 때는 아기가 젖을 잘 빨든 못 빨든 젖이 많든 적든 공부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엄마가 모유 수유에 대한 이론과 실전을 좀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모유 수유는 팀워크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14년간 모유 수유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엄마들이 한결같이 털어놓은 말은 모유 수유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은 정해진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러나 모유 수유는 꾸준한 공부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해낼 수 있고 엄마와 아기의 팀워크로 하는 것이라 어려워요. 출산 직후부터 팀워크를 맞추고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좀더 쉽게 할수 있어요. 처음 수유할 때는 엉거주춤한 이상한 자세로 시작하겠지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완벽한 팀이 될 거예요. 엄마와 아기의 팀워크를 높이는 방법. 첫 번째, 출산 직후부터 아기에게 젖을 물리세요. 첫 수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모든 아기는 모유 수유를 할 준비를 하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아기는 가장 힘차게 젖을 빨수 있어요. 아기는 처음 맛본 맛을 좋아해요. 생애 첫 수유로 먹은 그 유즙의 단맛을 아기는 기억하고 좋아해요. 출산 3일차까지는 젖을 손으로 짜보면 거의 나오지 않지만 아기는 엄청난 힘으로 빨아 유즙을 먹습니다. 모유가 없다고 3일 동안 휴식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기가 빠는 힘이 좋을 때, 가슴이 푹 풀어오르기 전에 팀워크 맞추기를 시작해야 돼요. 또한 이 시기는 모유가 생성되는 1차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지나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아기와 엄마가 한 공간에 있기. 엄마와 아기가 한 공간에 있으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젖 물리기를 연습할 시간도 많아져요. 엄마의 침대 바로 옆에 아기 침대를 두세요. 아기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젖을 물립니다. 엄마나 아기가 치료를 위해 떨어져 지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두세 시간마다 유축을 해서 모유양을 늘리고 아주 적은 모유라도 NICU에 전달하세요. 해외 병원 모자 시스템은 대부분이 모자 동실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모자 동실을 하는 병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모자 동실을 더욱 제한하고 있어요. 아기가 건강하고 모유 수유를 잘하고 싶다면 병원 측에 저는 모유 수유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두세요.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전화 주세요. 제가 수유실로 방문하겠습니다. 하시던지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산모실로 데려다 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하세요. 병원 시스템상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었다면 산후조리원에서만이라도 모자 동실을 해보세요. 가슴은 출산 3, 4일차부터 부풀어 올라요. 가슴이 부풀기 전에 엄마와 아기가 함께 젖 물리기 연습을 충분히 해야 가슴이 부풀어도 젖을 잘 물릴 수가 있어요. 아기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젖을 물리고 빠는 자극이 엄마의 가슴에 꾸준히 전달되었을 때 며칠 후 모유가 정말 많이 생성돼요. 세 번째, 아기의 배고파요 신호를 읽으세요. 아기가 배고파하는 신호는 4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빨리 젖을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1단계는 입을 조금 벌리고 혀를 내름거려요. 2단계는 입을 벌리고 고개를 돌려 젖을 찾습니다. 3단계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고개를 돌려서 젖을 찾는데 호흡이 빠르고 얼굴을 찌푸려요. 4단계, 울음을 터트립니다. 아기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을 때는 젖을 물릴 수가 없어요. 아기를 안아서 등을 쓰다듬어주며 진정을 시킨 후에 젖을 물리세요. 너무 심하게 운다면 엄마 손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잠시 물려주고 진정시킨 후에 젖을 물리세요. 네 번째, 첫 3일간 하루 8번에서 12번 이상 젖을 물리세요. 태어난 날부터 젖을 열심히 빠는 아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기들은 3일간 식욕이 많지 않아요. 출생 4일차가 되어야 적극적으로 젖을 빱니다. 그래도 아기가 3시간 이상 잠들어 있다면 꼭 깨워서 젖을 물리세요. 배고파하지 않더라도 하루 8번에서 12번 이상 꼭 젖을 물리세요. 출산 4일차부터는 젖 우렬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모유가 생산됩니다.
저물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똑같은 횟수로 유축하세요. 모유가 나오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저물리기 연습을 계속하세요. 연습을 많이 할수록 팀워크가 좋아져서 수유가 수월해요. 하루에 한두 번만 젖을 물리고 나머지는 젖병 수유를 했다면 아기는 젖병을 무는 연습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 지지와 응원을 해줄 전문가가 필요해요. 랜선 선배 엄마들의 육아팀만으로는 모유 수유를 하기가 어려워요. 모유 수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실전에서 양질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나에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모유 수유 전문가에게 첫 수유를 직접 배우고 엄마가 혼자 할 수 있도록 몇 번 더 구체적으로 배우세요. 권양호 원장이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엄마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섯 번째, 책임감보다는 여유로움을 가지세요. 태어난 아기를 보면 나 아는 것도 없는데 애기 어떻게 키우지? 얘를 내가 진짜 낳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지나친 책임감에 짓눌리기도 해요.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모유 생성도 늦어지고 모유양도 감소합니다. 엄마,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잘하지 않아도 돼. 난생 처음 엄마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하고 위로해주면서 여유를 갖도록 꼭 노력하세요. 엄마에게도 모유 수유는 좋아요. 산후 회복과 모유 수유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출산 직후 엄마의 몸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활발히 움직이는데 출산 후 1, 2주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산후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산후 회복을 위해서 좋은 식사와 편안한 휴식만 갖는다면 오히려 회복 속도가 느려요.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는 엄마들은 회복이 정말 빠르다고 말해요. 출산 이후 모유 수유를 할 때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배출되는데 자궁이 잘 수축되고 오로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모유 수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엄마들은 피로감, 우울감, 두통을 호소하는 반면 모유 수유를 잘하고 있는 엄마들은 옥시토신 호르몬 덕분에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껴요. 모유 수유는 아는 게 힘이에요. 제가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